국악방송 함께 걷는 오후.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결혼 2주 여성과 함께 걷는 분입니다. 온 아시아의 이현선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 아시아 대표님이신데 온 아시아가 어떤 곳인지 이거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온 아시아는요, 그 다문화 구성원분들의 언어의 장점을 살려서요, 네. 그분들에게 통역, 번역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회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온 아시아 하니까요, 온 아시아 이 생각도 나고요, 온 오프 할 때 그 온 아시아 이 생각도 나거든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워요? 네, 아주 잘 봐주셨어요. 그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온 아시아의 온은요, 네. 그 따뜻한 온자, 그리고 온 세상할 때 온,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켜다 할 때 온, 그래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온 아시아, 여기 온 아시아 여성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새로운 뜻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아시아 국가 언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몇 개 국어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아 언어에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네. 안타깝게도 중국어를 네, 잘 구사하려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네, 다른 언어는 기회가 되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네. 한국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직접 통역사로 활동하셨었죠, 대표님이?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통역하시다가 이런 온 아시아 창업으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중국어 통역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같이 일할 경험이 있어서, 네.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취약계층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 어려움도 계시고 등등의 어려움을 그때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어떤 네.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 한국 사회 편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특히 가족 간의 어려움이 뭐 시어머니를 통해서 아직도 그런 편견이 존재한다든지, 네. 아니면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온아시아를 처음에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그 중국에서 온 그 네.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 언니가 통역사로 활동을 네, 간간히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도 있고 또 시어머니나 남편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잘 못했었던 언니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다문화 선생님들이 번역 같은 경우는 재택에서도 네. 하실 수 있고, 네. 또 통역 시간이 다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신 시간에 통역을 하셨으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 업이 그 참 잘 맞을 수 있겠다, 저희 다문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온아시아를 이렇게 꾸릴 수 있는 발판의 계기가 됐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거의 대부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집에서 번역을 또 하시고. 그 번역도 네. 조금 전문성이 필요한 번역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네. 공공기관에 관한 거라든가?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번역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공기관 행정적인 번역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아니면은 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일반 번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다 진행하시진 않고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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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통역사가 되면 주로 어디서 일해요? 통역사가 되시면요, 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다문화 여성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네. 통번역 대학원에 진출하시고 네. 네, 동시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통역이라고 해서 출입국 관리소라든지 법원에서 통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영역에서 뭐 수출 상담의 통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야가 다양한데 네. 그러면 그걸 다 분야에 맞게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아시아 같은 경우는 행정통역이라든지 의료통역이라든지 그 사법통역이라든지 비즈니스통역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전문성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네,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어때요? 교육 과정은요, 저희의 수요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주로 활동하시는 영역이 그런 쪽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좀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뭐 병원 이런 곳에 업무를 가면 주로 또 이주해 오신 분들, 외국인 분들을 돕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든지, 한국으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난민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역사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이 통번 역사로 일할 때 느끼는 장점이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이 그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시면요. 업으로 봤을 때는 양국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통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면은 그 시간을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더 가정과 일을 그 동시에 잘 하실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역사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통역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더 본인들의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자신감을 갖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좋은 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문 용어들 사실 우리에게도 어렵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건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통역사는 늘그 공부가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해드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에서도 그 용어라든지 그 용어에 대한 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어를 배우고 통역을 한다 해도 그냥 뭐라 그럴까요? 통역 에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통역에서 따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역에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요. 그런 스킬을 배움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놓치는 것들을 잘 잡고 통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통역사로 일하는 결혼 이주 여성분들 어떤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에피소드 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 통역사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데 활동을 못 하시고 이제 고깃집에서 알바를 네. 열심히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 통역 교육을 통해서 통역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반대로 고깃집에서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반대로 고깃집에 다시 오라고. 네, 사장님이 그러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 높게 여러 가지 일을 좀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을 하셔도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깃집은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고깃집에서 제발 좀 와주십시오. 네, 좀 너무 잘하시니까 좀 다시 와달라고 하셨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네. 어디서 오신 분이 가장 많은가요? 온아시아가 2015년부터 교육을 하게 됐었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오신 결혼 이주민 여성분들이 아직도 비율이 높은 거는 맞고요.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러시아 분들과 베트남 분들의 그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또볼수 있었습니다. 네. 오, 러시아, 베트남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죠. 네. 자,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꺼이 죽싱 준비했어요. 여성 민요 그룹 아리수의 아시아 민요 프로젝트. 네, 아름다운 아가씨를 대나무에 비유한 사랑 노래입니다. 베트남 민요 꺼이 죽싱. 여성 민요 그룹 아리수의 아시아 민요 프로젝트 그룹 아리아시아가 노래한 베트남 민요 꺼이죽싱 들으셨어요. 이 온아시아 구상할 때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어떤 생각까지 하셨는지 그런 거좀 들려주세요. 딱 사업의 목적성을 두고 온아시아를 한것 같진 않고요. 아, 네. 그때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이슈를 또 통역사 활동하면서 인지를 하게 되고, 네. 그분들에게 번역 일자리라든지
직감을 좀 나눠드리기도 하면서 네. 저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인지를 하게 됐고요. 네. 그때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네, 그 멘토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때 다양한 뭐 세미나라든지 뭐 강의를 좀 들어보고 네. 아, 저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기업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런 미션을 바탕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나가게 됐고요. 네. 네, 그때 창업 부분에 선정이 돼서 네, 온아시아를 자연스럽게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온아시아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 이렇게까지 해야지 그때 멀리까지는 못 보았던 것 같고요. 네. 그때 나 이런 미션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그 첫 시작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일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까지 하는지. 네. 온아시아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업에서는 통역 번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구성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31개 언어를 보유를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번역에 기반된 국제 컨퍼런스 기획까지 저희가 네.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기관의 그 행사 기획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뿐 아니라 기획까지도 맡아서 하고 계신데 그냥 학교에서 뭐 러시아어 전공 이렇게 해서 네네.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와서 통역사가 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동시통역대학원은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시통역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그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꼭 졸업을 하셔야만 동시통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역은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또 러시아어를 공부하셔서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통역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사회 통역을 하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조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 통역사를 네. 교육 대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확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아시아가 작년에 네. 가장 그 기뻤던 소식은 네. 그동안 저희가 미션으로 그 한 7, 8년간 그 무료 통번역 교육을 해드렸는데 네.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과 전문성을 좀 인정을 받아서 네. 그 민간인 통역사 자격증을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해드리고 자격증 발급까지 해드리면 좀 전문성 있게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새터민 분들 중에 중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중국 통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새터민 분들도 교육에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제행사회까지 참여하게 되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자존감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이런 통역을 통해서요, 좀 더, 그 동시통역이라든지 다양한 꿈을 더 키워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근데 일만 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거의 네. 결혼 이주니까 육아, 살림, 이런 거 다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특별히 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초반에 교육을 진행했었을 때 네. 이런 교육이 워낙 드물다 보니 너무 간절하게 교육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를 찾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뒤에서 아이를 대신 대표님을 봐주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가 울면 이렇게 와서 대신 이렇게 봐주실 만도 한데 그만큼 교육이 간절하신 교육을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아이를 맡기시고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도 또 계시고요. 네. 또 뭐 수료식 때는 시어머니 남편까지 또 와서 축하해 주시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시고 네. 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외에 또 어려워하는 점이 있나요? 그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의 숙제이기도 했는데, 네. 서울에서 저희는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못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저희가 줌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을 2년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들으실 분들을 저희가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계시고 뭐 환경이 못 오시는 경우더라도 저희가 줌을 통해서 대체해서 교육하는 게 방안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부나 지자체가 도움을 좀 주나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이슈에 관심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를 통해서 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한 뭐 그래도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저희 뭐 직원분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자녀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툰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의 발음 영향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학교에 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네. 친구들을 사귀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 돌아와서 또 돌봐주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여쭤봤었을 때 아이들 그런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머니도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완이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방안으로 뭔가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정부나 지자체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떻게 꾸려가면 좋겠다. 저는 워낙 저의 작은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제가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내서 뭐 정책을 뭐 바꿀 수 있는 역량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하나의 뭐 작은 기업의 대표로서 그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이주민 여성 외에 다문화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제 미션을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이니까 언어를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좀 어떤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네, 맞아요. 정말 정확하게 잘 봐주셨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이 정말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걸 달란트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 그리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어머니를 잘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나라를 잘 배워가면서 그 나라 언어까지 제대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달란트죠. 근데 네. 그런 걸 잘 인지할 수 있도록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럼 온 아시아에서 그런 어린이를 위한 교육도 준비하시나요? 네.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네. 네, 제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람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언제가 가장 보람 되세요? 솔직히 저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 얘기를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아직도 제 자리가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영역이긴 하지만 매 순간 미션 때문에 작고 크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의 작은 언어, 행동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좀 보았을 때 네. 그럴 때 온아시아를 통해서 크고 작은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 한 명이라도 네. 온아시아를 통해서 도움받고 이렇게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전 보람되고 네. 네,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아시아에 도움을 받으러 오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온아시아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방적으로 도와드린다는 생각을 좀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네. 가장 베스트인데 네. 저는 반대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온아시아를 처음 시작할 때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상황이 어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문화 구성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사회적인 그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던 상황으로는 베트남에서 오신 어머니나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어머니들을 이렇게 부정한 아이들도 많이 봤었었고
대해서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사회에서 보면은 또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보곤 했었거든요. 여전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었던 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나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서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을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보람을 느끼셨던 네. 순간, 기억나는 순간 있으세요? 보람을 느꼈었던 순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었을 때,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수료식 때 꼭 우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네. 거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힘들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셨던 순간은요? 다문화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나서서 이렇게 미션을 행하고 있지 않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로 저희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으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마음이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온아시아가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하세요? 온아시아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는 NGO 단체가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의 업의 성격을 띠고 사회적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희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전문성 있게 통번역사로 활동을 하셔야 선순환이 되거든요. 네. 전문성 결여돼서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악순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래서 교육을 더 전문성 있게 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좀 더 인정받는 통번역사로 활동하시길 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기획 같은 경우는 온아시아 여러 가지 다문화 이슈라든지 뭐 통번역에 관련된 전문성을 잘 녹여서 네. 박람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답게 거기에 네. 자연스럽게 잘 녹여서 좀 세상과 좀 더 넓고 다양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제 행사뿐 아니라 그 31개 다른 행사들도 온아시아에 이야기하면 기획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꼭 필요한 분들인데 통역 서비스가 안 돼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는 언제 느끼세요? 느낄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서 네. 급하게 한국으로 의료 치료를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급하게 그럼 캄보디아 통역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빨리 그렇게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때, 그리고 난민 통역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 언어 통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통역사가 빨리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앞으로 계획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간인 통번역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요.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받으시고 사회에서 전문성 있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만의 콘텐츠로 행사 기획을 잘해서 세상과 좀 다양하게 소통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다문 아이들이 네.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국제학교를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장기 계획도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싶다 하는 얘기 있으세요? 얼마 전에 이런 책도 있다고 해요. 그 이주민 여성이 비단 해외에서 오신 분들만 칭하진 않더라고요. 부산에서 서울로 내려가신 여성. 네. 내 남편 따라, 남편의 직장 때문에. 그러면 그분도 이주민 여성에 대해서 서울에서 활동하셨던 직업이 직장생활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 뭐 친구가 단절되는 경우, 네. 뭐 다양한 그 이주민 여성의 형태가 네, 생겨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네, 가까이에도 이런 이주민 여성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잘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모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거리, 뭐 외국, 국경 이런 걸 떠나서 경력 단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것만 해도 이주인 거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낯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언어로 세상을 더
밝게 밝히는 온 아시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국악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온 아시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선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